소청에서 희양거까지 내려가는 길 가팔라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힘들어요. 대신 여기가 공룡능선의 조망터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가운데가 신선대. 여기를 시작으로 요렇게 공룡능선이고요. 저기 여기 범봉이 보이고 그리고 너무 가파른 데가 1275봉. 그리고 가운데 마등령. 그리고 오늘 저기 금강산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기에 햇빛을 받고 있는 하얗게 보이는 봉우리가 금강산입니다. 그 앞에 좀 파랗게 보이는 게 향로봉. 공룡능선을 갈수 있다고 해서 부충을 하고 가겠습니다. 여기는 신선대 전망대입니다. 길이 굉장히 오르막길이에요. 여기다 가방을 벗어놓고 갔다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가팔라요. 알고는 왔지만. 가파르기도 가파르지만 좀 무섭기도 하네요, 이제. 근데 하늘이 너무 파래서 올라가야겠습니다. 이 길은 얼었다 녹았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위험해 보입니다. 힘들지만 오르고 오르다 보면 결국 다 올라옵니다. 해발 1214m. 좀 올라가서 볼게요. 대청과 중청, 소청. 그리고 쭉 서북능선 꽃끝청 그리고 한계령 상거리와 뒷대기 청봉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더 이어지는 서북능선 안산 이런 거 되겠죠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거 보러 여긴 이거 보러 와야 돼요. 내려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. 여기가 문어미국입니다. 여기로 가면 문어미선, 여기로 가면 양폭대피소. 양폭대피소 1.8km 남았고, 양폭대피소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갈 거예요. 배고파. 배고파서 아까
키움과학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유시간 두 개 줬거든요. 이거 먹으면서 양폭대피소 가야겠어요. 양폭대피소에서 희운과학대피소까지 올라오는 길이 또 아주 힘들어요. 경사가 좀 있는 편이라. 희운과학에서 양폭 가는 길이 막 엄청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근데 경치가 엄청 좋아요. 이 폭포 계속 내려오면서 밑에서 양폭포, 음폭포 이렇게 천당폭포까지 천당폭포까지 되게 예쁘고, 그리고 저기 보면은 청계 부처님 얼굴이 있다고 해서 천불동이라고 해요. 이런 거 보고 가면은 좀 덜 힘들어요. 양폭대피소 1km 안 남았습니다. 금방 가요. 길이 이제 좋거든요. 이 펜스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천불동입니다. 청계에 불상이 있다고 해서 천불동이라고 하는데 전 불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. 청계 불상 있는 바위를 따라 흐르는 이 계곡이 천불동 계곡이라고 하는데, 아까는 양폭포였고 여긴 천당폭포.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은 울산바위가 보여요. 천당폭포입니다. 설악산 계곡물은 이렇게 예쁘게 옥빛을 띠는 게 특징이고요. 가을 설악을 오시면 이 계곡이 좋은 곳은 단풍이 예쁘기 때문에 여기로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어요. 얘가 음폭포예요. 옥빛 계곡 예쁘죠. 이 계곡길 따라서 가을엔 단풍이 진짜 너무 예뻐요, 여기. 그리고 좀 있으면 양폭 대피소가 저기 보입니다.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. 옥빛 계곡이 정말 예쁜 천불동 계곡.
귀면암입니다. 귀신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귀면암이고, 여기 좀 오르막길 있어요. 천불동 워터파크 슬라이드입니다. 이 비선대 보이고요. 요거 미끄럼틀 타면은 저승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선대입니다. 1-1입니다. 해발 219. 여기에서 1708m를 올리는 거니까 이 코스는 힘든 코스가 분명합니다. 신흥사에 왔어요. 옆에 보시면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신흥사 됐다 큰 불상이 있어요. 이제 완전 산행이 끝나고 그린 포인트도 정립하고. 근데 여기에 이런 화면이 있네요.